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담배는 의사 선생님들은 피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죠. 아주 일부에서는 또 괜찮다고 그냥 피라고 하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물론 뭐 대부분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논란이 있다는 거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배제를 해야죠. 수술을 기껏 잘 해놨는데 잘 만들어 놓은 우리 작품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흠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가 나쁜 것 중에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발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바깥에서 몸으로 들어가면 얘가 당장은 먹고 살게 조직들이 혈류를 갖고 먹고 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작은 혈관이 모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면서 걔가 동맥, 정맥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처음에 들어오면 그게 재개되는 데까지 4일이 걸려요. 우리가 미세혈관화, 마이크로베스큘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세혈관이 그 모낭으로 들어가기까지 4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요 시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 모낭이 완전하진 않지만 야 그래도 내가 좀 먹을 게 생겨서 하는 게 4일이 걸린다는 말이죠. 4일 전까지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혈관이 빨리 자라들어가게 그리고 얘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뭐 고압산소도 하고 레이저도 하고 그다음에 생착 스프레이도 뿌리고 하는 게 어떻게든 얘가 먹고 살 거를 빨리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인데 담배는 혈관을 쪼그라뜨려요. 니코틴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아무래도 혈관이 새로 생기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혈관이 새로 들어와서 우리가 간신히 얘가 조그만 혈관이 들어와서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파이프가 확 쪼그라드는 거기 때문에 담배는 진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술을 저는 드시는 거는 꼭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술을 드시라고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담배를 폈다고 진짜 100% 이렇게 빵점이 되지는 않아요. 100% 살 수 있었던 게 예를 들면 97%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100점이 될 게 90점이 될 수는 있겠죠. 이 정도 역량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봐야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래 100이었는데 50%가 됐어. 와 50%가 생착률이 너무 낮네. 내가 담배를 펴서 그래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 담배만으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1% 1%를 모으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담배, 술은 염증을 잘 만들고요. 두피염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약간의 염증 같은 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염증이 크게 생기면 이제 모낭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크게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 술, 담배를 최소 4일, 길게는 한 아까 말씀드린 생착이 결정되는 약 2주 정도를 안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운동은 사실은 직접적 관계는 없어요. 근데 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만들면 먹고 살 게 없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되면 안 되니까 한 3-4일 정도는 저는 좀 쉬시라고 푹 쉬시고 이제 얘가 좀 먹고 살 게 생겼으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올려가시라고 얘기하고 일주일 정도는 너무 센 운동은 하지 말고 가볍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생착이 어느 정도 완성된 2주 이후부터는 그냥 원래 하시던 운동 편하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수영은 상처 때문에 안 좋아요. 생착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두피가 불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권유를 드립니다. 짧게 짧게 수영하시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물놀이 가서 이렇게 막 요럴 정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진짜 수영 있잖아요. 스킨스쿠버나 아예 물속에 들어가서 손이 쭈글쭈글해질 정도로 하시는 그런 수영은 한 달은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발이 쉽고 생착률을 높여야 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